여성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었구나. 이해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면접에 불러요. 그런 경우에는 서류를 통과시키고 불러줍니다.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자신의 장점만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단점 때문에 서류를 통과 못하겠거나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아예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소명을 해야 돼요.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라도 서류를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도 자꾸 좋은 점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자기소개서는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. 이미 거기 기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성적 나쁘면 나쁜 대로 써 있고요. 그렇죠? 뭐 출결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써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추는 게 아니라 그럴만한 사유가 분명하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해명하려고 해야 된다. 그 얘기죠. 그러니까 결국 글감은 좋은 걸 찾는 게 아니에요. 본인이 결국 내가 생활기록부로 인해서 내가 오해받을 거가 있다든지 아니면 좀 나 진짜 이건 잘하는데 생활기록부에 너무 안 써 있어. 생각보다 너무 기재가 안 돼 있다.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내가 평가자한테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되겠다. 이걸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이 통하는